공장 같은 게 다 밀어서 그냥 저렇게 사용하고 같은 쪽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이게 나무 같은 게 하나 오다가 걸린다. 응. 걸렸지 여기. 맞았어? 이게 걸리면서 여기 쌓아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침수돼. 그게 비만. 아까 하천이 엄청나. 이런데. 그냥 특수 중장비. 특수중장비를 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오면 조그만 크롬이 들어가서 이걸 터트리는 어쨌든 하천 준설을 하는 이걸 기계라고 보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큰 게 까였습니다. 네네. 좀 벌어졌어. 벌어졌어. 여기 이거 정리해. 쓰레기 붙이고 여기 오면 그 나이 완전 그 하천 있거든요. 여기만 대포 만들었는데 요거를 옮겨드릴게요. 얘 때문에 못 옮겨. 아 이게 있구나. 대포면 대포만 해줘도 돼요. 이게 딱 좋네. 저기 이장님 얘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제가 보니까 얘를 여기 땅이 누군지 봐가지고 여기 여기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네. 이거를 또 막을 수가 없네요. 땅은 있는 거는 어? 땅은 있잖아 적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이 땅을 저로 농개들하고 저로 옮겨주고 이 땅을 너무 이렇게 파면 되거든요. 귀신들이 어떤 공장을 가려면 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조금만 이렇게 많이 죽진 않았었는데 올해 이상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아, 저거는 이 국화를 꽂으시면 어때요? 국화. 국화는 관리하기 쉽잖아요. 국화는 좀 낫죠. 저거 이게 근데 뚝자를 할때 이렇게 뚝 잘라요. 돈을 내드린다 그러고 어? 우리가 보면 하시기 좋게 여기를 이쪽 땅은 이렇게 사고 도로 부지는 이렇게 같이 내겠다. 그러면 이건 같이 쓰면 되죠. 네.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호수요가 네. 있어. 하남 쪽에 여기 호수를 잘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하우스를 이렇게 주고 쓰겠다고. 그러면은 이게 시도해 보는 거지. 여기에서의 수익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작정이에요. 물은 있으니까. 물은 왜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관암 저기 어디야? 거기. 육묘장. 육묘장에서 육묘 해달라고 하면 육묘를 터치해서 따라. 여기 길리면 우리가 그걸 매수해서 뿌려. 그럼 수익 사업이 되지. 네. 어르신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꽃 길르시고 그거 우리가 사주는 거. 그거 우리가 사야 될 거. 상토로 해가지고 수급을 계속 일하시는 거죠. 근데 일하시는 거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하루 종일 여기 오셔서 잠깐 계시고, 뭐 조금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시다 가시고.
이천 쪽에서 아까 저 건물 많이 짓죠. 거기서 맨날 포크레인이라고 비만 오면 안 내려와요. 그래서 행정계통으로 좀 어떻게 안내를 해가지고 시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시골에는 뭐 손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이제 뭐 읍장님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거의 뭐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읍장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실천을 좀 해주세요. 이제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더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동네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인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이라고 된 사람들이 몇 번 동네를 오기는 했다. 그런데 뭘 해준다고 신소리는 펑펑 치더라. 그 집에 가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 어? 그 너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복을 낸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그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걸으실 수 있게끔 하면서 하천의 문제가 있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게 은봉 1위 표지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은봉 1위 표지석이 마을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건 저도 인정입니다. 그런데 은봉 1위 표지석이 걷는 길에 딱 거기에 있는 것을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좀 해주시고 올라오다 보니 또 옛날에 그 동네에서 표창받은 표지석이 있어요. 이 그래서 표지석과 그 은봉 1위 마을 표지석 이거 같이 모아서 이 만약에 여기 해결되면 요 근처에 땅을 더 하더라도 여기다가 놓든지 아니면 또 딴 데다가 놓든지 이런 것들을 구상하시면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